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요즘 살 좀 빼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매빅3 프로로 조깅하는 모습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니3 프로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매빅3 프로만 가지고 40분 동안, 30분 동안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양체육공원이고요. 사람들 없는 점심시간대, 평일 점심시간대 나와 있습니다. 1대1로 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자, 액티브 트랙을 저한테 걸고요. 저를 잡은 상태에서 우선은 5.1K 50프레임으로는 액티브 트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K로 바꿔주세요. 시네마 4K 60프레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시네마 4K 60프레임으로 바꾸고 그러고 저를 잡아올게요. 지금부터는 액티브 트랙이 됐거든요. 포커스 트랙, 스포트라이트, 나를 바라보는 포커스 트랙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을 누르고요. 내가 이동하는 데에서 어디로 갈 거냐, 백으로 갈 거냐, 앞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그런 게 설정이 가능해요. 우선 백으로 하고 그냥 고를 하고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그냥 조종기 화면이고요. 피사체 뒤에서 촬영하도록 해놨습니다. 피사체가 움직여야지 그 앞이 생기고 뒤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지금 촬영하게 돼 있고요. 제가 어떻게 이동해도 일직선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제 뒤로 와서 촬영을 합니다. 보시면은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주변에 나뭇가지들이 있을 때 노란 선이 이렇게 화면에 생기면서 센서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실수한 거 저 혼자 뛰었지만 너무 드론이 낮게 돼 있었어요. 조금 위로 올릴게요. 내가 달려가는 왼쪽으로 가게 해갖고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아, 녹화 안 눌렀네. 녹화 누르고요. 아, 바보. 사람 키보다만 윔은 괜찮긴 한데 사람들이 보통 여기 같이 돌아다닌다고 겁을 낼 거예요. 그래갖고 좀 많이 올리셔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사람 적은 시간에 와서 혼자 달리고 있어요. 이 안쪽으로만. 그리고 내 왼쪽으로 가게 해놨으니까 저 끝까지 안 가고 이 안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제 왼쪽, 이쪽에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이 움직이는 곳에서 왼편이라서 이렇게 커브를 틀 때 조금 흐트러지지만 내가 진행 방향이 한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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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속도 때문에 앞으로 왔지만 왼편으로 다시 옵니다. 딱 여기에서 왼쪽. 야. 그래도 안 놓쳐갖고 좋습니다. 지금 액티브 트랙으로 한 거고요. 야, 왜? 깜짝이야. 제가 이동하는 줄 알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액티브 트랙 할 때 녹색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앉으려고 할 때 가방까지 같이 측정이 되면서
가까이 왔다고 계산이 돼서 뒤로 물러나는 드론입니다. 제가 앉으면서 박스가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드론이 빠르게 날아온 겁니다. 가까워지려고요. 피사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나요. 피사체가 멀리 있다면 이런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에 사람을 왼쪽으로 하면 이제 평행이 되거든요. 저 동그라미를 옆으로 밀면 평행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행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세워볼게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돌 거니까 이 정도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걸리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액티브 트랙하고 평행 차이를 이렇게 하시면 확실하게 아실 것 같아요. 평행으로 한번 더 달릴게요. 제가 어느 방향으로 뛰던 평행 모드는 항상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해줍니다. 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정한 높이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촬영을 해줍니다. 저랑 일정한 거리에서 계속 여기에서만 찍어줍니다.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이쪽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액티브 트랙은 내가 가는 방향 기준인데 얘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만 계속 여기서만 찍어줍니다. 액티브 트랙의 평행 모드에 대한 느낌은 아시겠죠? 힘들어. 최대한 위로 올리고 액티브 트랙을 해볼게요. 보통 저처럼 이렇게 근접해갖고 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 위로 올리고 최대한 뒤로 가게. 액티브 트랙이 가능한 게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거리가 위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 20에 22, 20m에 20m가 거의 맥스인 것 같아요. 이대로 한 바퀴 또 돌아볼게요. 아, 배터리가 왜 이렇게 많아? 77%나 남았어. 하루에 배터리 한 팩 쓰기, 그거 챌린지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을 것 같은데? 드론 배터리 하나 뜰 때까지 뛰어다니기. 자, 그러면 제대로 높게 뛰어놨으니까 위험할 것도 없으니까 크게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저기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부딪히니? 아무튼 내가 가는 쪽으로 바라보게 해놨으니까 제 앞에서 찍게 돼 있거든요. 10m 이상 되는 높이가 걸릴만한 게 저기 등 있잖아요. 저거 있네요. 다른 건 없는데 딱 저거랑 부딪히는 각인데. 근데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액티브 트랙 할 때는 액티브 트랙만의 그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센서를 끄무라든지 아니면은 센서를 회피로 하든지, 회피가 아니라 정지로 하든지 전부 다 상관없이 액티브 트랙 할 때는 액티브 트랙 센서가 시작됩니다. 내가 기존에 해놨던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딱 부딪히는 그 각이거든요. 알아서 잘 피해갑니다. 알아서 잘 피해가요.
매빅3 프로는 최상위 기체인 만큼 저렇게 커다란 장애물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확실하게 액티브 트랙 하면은 좋긴 한데 에어 매빅3 시끄러워요. 지금 소리가 얼마나 들릴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볼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미니를 가져왔어야 돼. POI로 돌려볼게요. POI 때도 그러니까 액티브 트랙은 계속 회피로 되니까 그렇게 걱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POI 해놓고 가도 센서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액티브 트랙의 뭐 평행 모드로 해도 센서는 살아있고 액티브 트랙으로 그냥 트레이스 모드로 간다 해도 모두 다 센서는 살아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빅3 프로를 가지고 계신다면 매빅3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날려서 달리시면 됩니다. 다만 소리는 시끄러워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니까 줌을 당겨가지고 나를 잡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지금부터는 멀어서 소리도 적고 괜찮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7배줌이거든요. 사실상 7배줌보다는 3배줌짜리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우선 취소할게요. 이럴 때 피사체 스캔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어해 보시면 피사체 스캔이라고 있어요. 피사체 스캔을 키면은 얘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더하기 표지가 돼요. 저 사람이니까 더하기를 눌러서 사람으로 인식을 했고요. 여기서 POI를 돌리겠습니다. 이 정도 소리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정도의 소리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7배줌 자기가 알아서 좀 앞으로 오네요. 좀 말을 안 듣네. 아무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매빅3 프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배율을 적용해 가지고 높게 띄워서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달리십시오. 쟤는 200만원이 넘는 DJI 드론 중에 하이엔드 취미용 드론 중에 가장 비싼 드론 매빅3입니다. 믿고 달리시면 돼요. 그냥 달리시면 제가 알아서 잘 피해가면서 저를 잘 잡아줄 거예요. 지금 딱 부딪히게 생겼거든요. 근데 안 부딪히고 잘 가죠. 아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 더는 못하겠어. 오늘은 매빅3 프로가 이겼어요. 다음에는 제 배터리 다 될 때까지 제가 한번 뛰어볼게요.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너무 좀 소리도 크고 그래서 미니3 가지고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매빅3는 이렇게 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조만간에 에어3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1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지금처럼 영상은 계속 찍을 거예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